시합만 하고 큰 경기만 하고 나면 네. 2등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거든요. 아하. 정말 2등 하는 것도 엄청 힘이 듭니다. 2등 하기 위해서. 근데 1등만 챙기고 2등 이하로는 싹 깔아뭉개버리는 이런 사회문화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2등도 좀 챙겨주고 예. 꼴찌도 좀 하, 이렇게 그죠? 꼴찌, 꼴찌도 예. 좀 이렇게 살맛이 나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쇼 프로그램에서 그 경기를 많이 하는데요. 맨날 허우대라고 놀림 받았었는데 네. 오늘 기회로 정말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즐겁고 즐겁고 흐뭇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 느낌표 네. 초대 MC이시고요. 네. 그리고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고 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화면 보시네. 화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남자 이경규입니다. 대한민국의 야생동물 그중에서도 너구리를 찾고 보존하기 위해서 양재천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상가들에 있는 야생동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혹시 혹시나고 여쭤봅니다. 너구리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예, 예. 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 봤어요, 너구리. 아, 그러십니까? 예. 고향에서 예. 자주 보셨나요? 자주 못 보죠. 너구리를 자주 볼 정도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야겠습니다. 우연히 보셨겠죠. 네. 네네. 요 근래에는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와대 예. 거기 금붕어를 키우는데 네. 족제비가 와서 금붕어를 물고 간대요. 오. 보진 못했는데요. 네. 다른 곳에서는 들어봅니다. 예.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빗자루 같은 게 슉 지나가요. 족제비. 청와대 혹시 메뚜기는 없습니까? 근데, 저, 지금 쳐다보시네. 예. 아, 지금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별명이 이제 메뚜기나 이런 사람들이 예. 사람이 착하고 멋있고 항상 그,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예, 뭐 예. 오늘 말씀 너무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예. 아, 오늘 대통령 내 오늘 모시고 100분 동안 특집으로 마련한 느낌표 대통령과의 특별한 만남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아,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나는 그 기회 안 줄까 싶어 조마조마했어요.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예. 생각이 났는데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한 번씩 빗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돌아오고 어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돌아오는 아이는 그 희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희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항상 줘야 하고 아이들도 희망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희망이 힘이 되려면 남들하고 굳이 비교하지 말고 난 이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 성공하는 거니까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또 부모들도 희망을 잘 가꾸어 줘야 하고 그것이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캐나다를 갔었는데 캐나다에서 복합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정책으로 내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앵글로색슨과 뭐 프랑스 일부 사람들끼리만 자기들의 그 소위 폐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열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그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호주에서도 백호주의라는 것을 열어서 복합민족주의를 합니다. 결국 세계화라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더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손잡고 살아야 한다.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폭넓게 해서 적응해 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하나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소년에게 우리 여사님께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랄 때 그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시기가 있는 법인데 어릴 때 튼튼하게 살아야 되고 또 공부를 할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어린이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학 특집 느낌표 대통령과의 특별한 만남 초대해 주신 우리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면서 인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쭤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